속보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제 11월 20일 일요일에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에 있는 시벨루치 화산이 폭발을 하였으며 화산재가 4,200m 상공까지 치솟았습니다. 시벨루치 화산의 높이는 3,283m이고 러시아 캄차카 반도 최북단에 있는 활화산입니다. 시벨루치 화산 폭발 이후 일본에서는 규모 5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캄차카 반도에선 화산 세 곳이 분출 활동을 해 시벨루치와 카림스크 화산 외에 키즈멘 화산도 화산재를 분출하였습니다. 브레고리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러시아 캄차카 반도는 두 달 전인 9월 21일 새벽 3시 23분에도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했던 지역이며 비슷한 시기에 멕시코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대만에서도 규모 6 이상이 넘는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일본 오키나와에서도 강진이 발생하였고 9월 19일에는 한국 울산 동쪽 바다에서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브레고리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의 지각판에 큰 충격이 가해진 9월 11일 이후 규모 7 이상의 강진과 화산 폭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 일본 열도 중심부에서도 연쇄 지진이 발생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 후지산 대폭발의 전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계속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야마나시현과 와카야마현에서 3시간 간격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가고시마현에서도 소규모 지진이 지속되면서 후지산 마그마 활동과의 연관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수심 600m 이상의 심해에서만 서식을 한다는 대왕 오징어가 최근 일본에서 발견이 되었으며 대왕 오징어의 발견이 불안한 이유는 2011년 일본 열도를 강타한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에 심해 어종인 대왕 산갈치가 일본 해안 여러 곳에서 자주 목격이 되었었던 일이 있어서입니다. 어부인 우라카미 씨는 지난 2월에도 대왕 오징어를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본 적이 없었던 심해어들을 유독 최근에 빈번하게 목격을 하고 있다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것은 올 2월에 대왕 오징어가 나타났었다면 약 한 달여 뒤인 3월 16일에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으므로 이번 11월 초에 대왕 오징어의 출현 역시 일본에게는 크게 불안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본의 어부들의 말에 의하면 최근 11월에 대왕 오징어를 여러 번 목격을 하였고 요즘에는 은색의 대왕 갈치, 산갈치 등도 자주 발견하고 있어서 불안하다고 합니다. 대왕 오징어나 산갈치, 대왕 갈치 같은 이런 심해어가 올라와서 목격이 되는 이유는 단층면에서 단층이 압력을 받게 되면 단층면의 압전 현상이라고 해서 전하가 정렬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심해어의 뇌의 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란을 시키면서 심해어가 위치를 못 잡고 올라온다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자기 교란 현상으로 인해서 대왕 오징어 같은 심해어가 발견이 되는 것이란 주장입니다. 얼마 전 후지산에 삭갓구름이 나타나서 대지진의 전조 현상이라는 이 주장들이 SNS를 통하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후지산의 삭갓구름이
지진 운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최근 후지산에서 미세 지진이 예전에 비해서 10배나 관측이 되었고, 또한 후지산 주변 가와구치 호수의 수위가 갑자기 상승을 했다, 또한 다시 낮아졌다 하는 이러한 기현상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1707년에 일어난 후지산 대폭발, 즉 호웨이 대분화 이래로 후지산 지하에는 이 대량의 마그마가 쌓여가고 있을 것이고, 후지산은 1200년에 걸쳐 11차례의 분화가 일어났으며, 이 지금같이 오랜 시간 동안 휴식기를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